안녕하십니까, 에젤입니다. 오늘은요, 있는 집의 재료로 점심인데 지금 잡채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뭐 잡채 들어가는 거 뻔하잖아요. 당근, 양파, 이거 목이버섯. 목이버섯은 제가 많이 좋아해요. 그래서 이거 목이버섯 다듬는 방법은 아실 거예요. 보면은 여기 끝에가 좀 이렇게 좀 돌 같은 게 좀 있어요. 이걸 다 가위로 잘라냈어요. 지금 제가 시간 단축을 위해서 벌써 저거는 다 뭐지? 당면은 제가 다 삶아놨어요. 시간 단축을 하기 위해서 이거를 좀 채를 썰어주시고요. 다 채를 썰으시면 돼요. 저는 오늘 참고로 그 닭가슴살을 넣고 할 거예요. 닭가슴살을 지금 전자레인지에 잠깐 돌렸습니다. 어휴, 닭가슴살이 편하더라고요. 이게 닭가슴살 한 개 찢어서 넣을 거예요. 한번 해봐야 될 텐데 어떻게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당근도 채를 썰어주시고. 채칼에 썰으면 채는 이쁜데 너무 얇아갖고 그 묻혀놓으면은 좀 뭐지 안 좋더라고. 예쁘질 않더라고. 그래서 저는 먼저 당근을 넣고 당근을 많이 익혀 먹으면 좋다 그러는데 우리 어른들은 좋아하는데 애들은 안 좋아하죠. 자, 이렇게 넣고 간단하게 할 거예요. 아주 시간도 짧게 걸리게 하기 위해서. 자, 올리브유인데요. 올리브유는 이게 저는 불에서 써도 되는 거, 엑스트라 버진이 아닌 그냥 불에 쓸 수 있는 거. 볶으면서 조금 제가 어제 국을 하고 나서 국에다 넣어서 먹고 남은 거. 자, 소금을 넣어 좀 찔러서 놔뒀어요. 이것도 칼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가위가 편할 때가 많아요. 가위가, 식가위가. 김치도 요즘은 가위로 썰잖아요, 다들. 이 도마는 오늘 제가 두 번째 써보나봐요. 솔직히 이 도마는 원래 이 도마 안 쓰고 다른 도마 쓰거든요. 나무 도마는 위생적으로 좀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 스테이크라든지 그런 거 구워서 놓고 예쁘게 먹을 때 그렇게 사용하는 거라 그러더라고 우리 아들이. 아, 이게 뭐 복목은 안 보일 수 있지만 이걸 한번 여기서 찍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닭가슴살 찍겠습니다. 별대로 그냥. 아, 요즘들은 참 요리들도 잘하시더라고요. 잘하시고 어쩌면 그렇게 다들
이쁘게들 하시고 맛있게 보이는지 맛있을 거예요. 그렇게들 해 놓으시는 거 보면. 저는 있는 대로 이렇게 먹어요. 그냥 뭐 냉장고에 있는 거 털어서 먹기도 바쁘잖아요. 사실 뭐 많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야채가 푹 익은 것보다 조금 덜 익은 게 좋아요. 파란색은 이제 야채가 비싸니까 나는 파란색은 이제 야채가 비싸잖아요. 저는 파를 냉동실에 넣어놓은 거 파란 부분 그거를 사용할 거예요. 파란 색깔만 나면 되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교일날이지만 그 스님들이 음식 하시는 거 보면은 어우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확실히 가서 먹어보고 싶어 스님들 음식. 언젠가는 보현 스님인가? 그분이 그걸 우연히 이렇게 유튜브 서핑하다가 이렇게 봤는데 그분이 가르쳐 주신 대로 내가 무짠지도 한번 만들어 봤고요. 아, 맛있어요. 그분들 이렇게 혼자 하시는지 이렇게 뭐 카메라를 위에다 달아놓고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시는데 아주 쓱쓱쓱쓱 잘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음식이 굉장히 그 토속적이면서 맛있어 보이는 거 있잖아요. 느끼하지 않고 그럴 것 같아. 그분 음식 하시는 거 보면. 소금을 조금 더 넣고 밑간을 좀 해놓고요. 여기다가 제가 아까 삶아놓은 이 당면이 있어요. 이 어떤 분들은 여기다가 밑간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보면 간장으로. 간장 설탕으로. 근데 저는 볶으면서 그냥 같이 해요. 여기다 간장 넣고 그냥 내가 넣고 싶은 만큼 내 맘이죠 뭐. 내 맘. 설탕 좀 넣고 잡채를 좀 달달해야 돼요. 백정원 씨가 설탕을 많이 쓰는데 사실은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렇게 막 과하게 쓰면 안 되는데 된장찌개에도 설탕을 조금 넣으면 맛있어요. 사실 진짜 저는 그 시집살이를 그렇게 했는데 혼자 터득한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미원을 많이 썼잖아요. 미원을 조미료가 집에서 떨어졌을 때 설탕을 한번 넣어봤는데 굿이더라고. 진짜 맛있더라고. 설탕을 딱 조금만 써요. 아주 조금. 지금 카레 할 때도 설탕을 조금만 넣으시면 아주 그 감칠맛이 돌아요. 스파게티 할 때도 설탕을 넣으셔야 돼요. 그런 것들이 살림을 살다 보면 그게 지혜가 생기더라고. 갖고 이제 뭐 깨소금 깨만 넣고 참기름 넣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한번 볶는 거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볶아지고 있어요. 조금 더 볶아야 될 것 같아. 왜냐면 간이 좀 배야 되니까 물기도 좀 사라지고. 이제 그 참기름 방앗간에서 짜가준 참기름입니다. 뭐 어디 인스턴트 뭐 물론 다야 뭐 그렇겠지만
장아가에서 짜오면 조금 더 맛이 있어요. 끓였는데 이제 10분이네. 편집하는 기술을 빨리 배워야 될 텐데. 한번 떠놓겠습니다. 들어오니까 연장갑 끼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일회용 장갑 끼고 이렇게 해서 지으면 뜨거운 것도 얼마든지 들어서 올릴 수 있죠. 한번 제가 담아 보겠습니다. 냄새는 참 좋아요. 냄새는 참 좋은데 모르겠네. 맛이 어떨지 글쎄. 우리 애들은 내가 하는 건 다 맛있다 그러니까 감사하죠. 우리 남편도 그러고. 고기를 좀 올릴까? 이렇게 치우고. 잡채가 뚝딱이 됐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목이버섯을 좋아해서 이거 아까 저기로 찢은 닭가슴살도 이렇게 넣고 한번 제가 먹어볼게요. 맛을 좀 보겠습니다. 맛있게 됐어요. 살짝 긴 것 같아요. 이게 뜨거워서. 여러분 오늘은 제가 잡채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10분이나 12분이나 걸렸나요? 12분 28초 29초. 여러분 감사합니다. 에젤이었습니다.